네, 안녕하세요. 곰샵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제 광고 들어와서, 네, MSI 모니터. 아, 죄송해요. 네,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광고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MSI G272, 아, 발음이 잘안 되네. G271EF. 그냥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구입할 수 있고, 가성비 좋고, 가성비라는 건 뭐냐?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요즘에 모니터, 뭐, 가성비 모니터 해가지고 많이 진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상 선택하기가 사실상 거기서 거기야.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브랜드가 그래도 있는 MSI G271EF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일단 패널이 일반적인 약간 저가형들은 뭐 VA 패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IPS, 울트라 IP, 랩, 뭐 IPS, IPS 패널이고, 그리고 보통은 뭐144, 144, 165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180Hz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다른 모니터들하고 좀 다르게 조금 더 뭐라 그러나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고, 게임할 때뭐 FPS 게임 이런 거할때좀 끊김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좀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1초짜리예요. 예. 그뭐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고, 와이드 칼라 뭐 이런 게 있고, 프레임리스 디자인.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겉에 보면,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27인치예요. 27인치고 상당히 괜찮은 모니터가 있으니까 다른 거 구매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MSI 제품 한번 눈여겨보시라.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컴퓨존이나 아니면 일반 뭐 샵다나와 다나와에서도 판매하니까, 요거 뭐홈뭐 아니면 오프라 저기 뭐그 오픈 마켓 뭐 G마켓, 옥션 뭐 이런 데서도 흔히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어느 모니터나 비슷하게 뭐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포라고 이런 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건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근데 요 모니터 박스가 조금 튼튼하네요. 골판지 자체가 튼튼해서 좋은 것 같고, 고정품 뭐 HDMI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뭐 설명서 같은 거, MSI 여기 설명서 이런 거 들어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속품들도 있고, 아답터는 이런 아답터가 하나 있어요. 아답터 있고, 전원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모니터 조립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받침대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를 열면 모니터가 상당히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한 손으로 들어도 이렇게 무겁지. 요즘에 모니터가 다 가볍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괜찮죠? 뒤에 보면 뒷면은 이런 식으로 배사울도 있고요. 배사울도 있고, 조립은 뭐 간단할 것 같아요. 조립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꽂고, 뒤에 요거 나사 손나사로 그냥 손으로, 드라이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이면 돼요. 조이면 되고, 그냥 요거 조립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끝. 그리고 요 드라이버는 필요하겠다. 드라이버는 여기 보면 설명서에 여기 드라이버가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나사를 꽂아가지고 조여주면 될것 같아요. 네 개를 조여주고 한번 조여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 네 개. 그냥 이거 여기 조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여주고, 여기 보면 이 검은색 요거 이렇게 딱 마무리 해주면 깔끔해지죠?
네, 다 됐어요. 태워주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제 손님이 들고 오셨어요. 핑크색. 좀 중년의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뭐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이신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고요. 쿨러가 일단 불량이에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제 그러니까 손님의 아들의 친구가 줬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제 이거 쓰라고 준것 같아요. 근데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2070 슈퍼고 CPU는 1700입니다. 램 없고. 근데 이거 켜보진 않았거든요. 설마 이거 불량난 거준 거는 아니겠지?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손님은 원래 이제 30 시리즈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 그래픽 카드가 약간 뭐라 그러나. 이게 한정판이라고. 한정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핑크색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구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2070 슈퍼예요. 그래서 뭐 SSD도 없고, SSD 그냥 싼거 달라고 해가지고 P3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하드 달아주고 램도 16기가짜리 2개. 뭐 4K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편집 작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수냉 쿨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냉 쿨러도 공랭으로 일반 듀얼 공랭 쿨러로 1700이니까 옛날 10세대 뭐 이런 거들은 10세대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뭐 공랭 쓰셔도 뭐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파워도 700W 정도 넣을 거라서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됐습니다. 네, 요거는 정상 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니까 요런 컴퓨터도 그냥 없고, 나머지 뭐 CPU 쿨러 그리고 램 그리고 파워 SSD만 새로 넣었고요. 기존에 친구한테 받은 컴퓨터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전에 저한테 구매하신 건 다른 컴퓨터 새걸 구매하시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근데 여기 가져오셨는데, 요게 지금 온도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컴퓨터 자체가 오래됐어요. 이게 좀 높구나, 온도가. 기본 자체가 온도가 좀 높네요. 100도가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잠깐만. 100도가? 커피 안 사오셨어요? 자, 그래서 방금 손님 오셨는데, 그거는 다 처리해드렸어요. 쿨러가 100도 찍어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쿨러가 100도 찍어서 사제 쿨러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냥 공임비도 안 받고, 그냥 쿨러 값만 받고, 저한테 컴퓨터 구매하셨던 분들이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일전에 그 보드 죽은 거 있죠? 보드가 죽으면서 CPU도 죽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대원 제품인데, CPU 교체해주셨어요. 새 걸로.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해줘가지고 로그 크로스웨어 X670E 히어로 요거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조립을 일단 해가지고 손님이 아마 오래 기다렸을 텐데, 보드도 ST컴에서 전화 왔어요. 수리해준다고.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에이수스 본사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손님 보드 구매하셨으니까 요거 조립해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조립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아, 요거 손님 오셨는데 뭐 코덱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코덱 설치해드렸습니다. 자, 코덱 좀 미사 보는 거. 아마 이쪽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립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아는 지인분? 지인 선물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500F에 5600 32기가 16기가짜리 두 개예요. 팅그룹 엘리트 4070 슈퍼 기가바이트, 그리고 기가바이트 B650MK. 그리고 피31 테라 마이크로닉스 750. 그리고 요게 L600이라고, L600 콰이어트. 좀 약간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쿨러도 상단에 쿨러가 없어요. 그래서 쿨러도 S210 요거 3개 들어갑니다.
이거 조립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네, 보시면 네.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상당히 조용하고 네, 깔끔한 블랙 구성이고 RGB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RGB가 없는 그러한 구성이고요. 상당히 깔끔한 조합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는 테스트하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네, 윈도우 7용 컴퓨터입니다. 네, 보드는 B365 보드고 7을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서든어택 때문에 쓰는 건데 요거 i7 9700이에요 아직까지도 새 제품이 나와요. 네, 벌크 제품만 존재하긴 하지만 24년 5월이라고 찍혀 있죠. 네, 요거가 컴퓨전에서 구매했고 i7 9700 새거예요. 아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앞으로 이게 1080ti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저게 또 차후에 저기 뭐야 2080ti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요렇게 해서 네, 윈도우 7용 네, 다 됐어요. 부팅도 잘 되고 네, 그래픽카드도 장착만 하시면 네, 잘 될 겁니다. 요거는 윈도우 7용은 뭐다? 네, 서든어택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조립 다 됐으니까 출고하도록. 아 이거 손님이 그래픽카드가 1080ti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시면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SD 교체해드렸어요. 990 프로인데 삼성의 4테라요. 4테라. 990 프로인데 이렇게 막 빛이 나네. 좋네. 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략 400만원 초반대. 400만원 초반. 때 견적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작업용 캐드나 요런거 하시는 분이고 게임도 뭐 가끔 즐기시고 뭐 항상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7800X3D 보다는 작업용에는 그래도 790X3D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CPU는 790X3D 그리고 요게 이제 790X3D 같은 경우에는 뭐 순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랭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공랭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그스트릭스 B650E-2 요거 구하기 힘들었어. 국내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많이 ST건 거고요. 그리고 SSD는 P41 2테라 요거랑 870 EVO 2테라 요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 2 PT 1000W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사파이어 니트로 7900XTX 네, 요거 들어가고 케이스는 지금 안 보이는데 안텍의 요게 뭐냐 엘리트 P20CE 엘리트 6펜 펜이 6개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램이 아직 도착은 안 하는데 램이 조만간 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램은 64기가 32기가짜리 두 개로 해서 구성이 될 거니까요. 요거 한번 조립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예, 조립 다 됐고 7900XTX 조립 다 됐어요. 뭐 제가 세팅 중이긴 한데 뭐 소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어서 아마 조용할 거고 아마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요게 안테 케이스 요거가 옆면에는 유리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덮어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자,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 예, 요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예, 요런 식으로 조립을 다 해도 옆면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요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